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말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대표하는 한동훈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 범법의 혐의가 매우 중함으로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재명은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승패는 월요일 날 이제 표로서 나겠으나, 이재명은 부결이 되어서 이긴다고 해도 지는 게임이고,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그 순간 죽는 게임이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오케이 목장의 결투. 서로 총을 뽑겠으나 결론은 나 있다. 이재명이 쓰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한때 뭐그 누구에게도 말빨로는 지지 않을 것이다. 새치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잘 돌아가는 사람 아니냐. 뭐 사이다 발언. 그랬지만 그건 한동훈이 나오기 이전까지 얘기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는 족탈불급이다. 이재명의 말을 보면은 매우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격앙돼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선동적이고 그런 말투가 먹히는 때가 있지요. 반면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은 실증적이고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도 약간 이 북받쳐오르는 감정이 섞인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이재명도 논리적인 발언이 있을 때가 있지요. 뭐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양쪽 다 논리와 감정을 다 조금씩 가지고는 있으나, 그 주된 정조를 보면은 한동훈은 법리와 논리고 이재명은 분노와 선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이 선빵을 날렸지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동훈의 국회 보고가 있기 전에 목요일 날 부랴부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1시간 10분, 뭐 66분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동안에 걸쳐서 아주 그 막말들을 쏟아냈어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튼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깡패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현대 정당사에서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건뭐 우리가 숱하게 봤지만, 깡패에 비유하는 건 처음 봅니다. 독재? 그런 말을 썼던 비판은 있었지요. 그런데 깡패라니요. 그러면 국민 투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깡패를 뽑았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깡패라니. 국민들이 깡패를 뽑았다? 거기까지 지금 생각이 돌아가지 못할 만큼 다급한 겁니다. 그리고 워낙 그러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막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형수한테 욕했던 거, 아유, 그거 직접 들어보면 끔찍한 겁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가서 그런 말을 입 밖에 자기가 내놓는 거는커녕 들어보기도 힘든 그런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런 입이니 대통령을 깡패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법치에 탈을 쓴 사법 사냥이다. 오랑캐의 침략이다. 그냥 웃지요. 아니, 오랑캐의 말이 왜 나옵니까? 오랑캐가. 우리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던 단어. 저 초등학교 때 썼던 단어. 이런 말로 지금 이재명은 대응을 하고 있고, 신문 제목들도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딱 한마디로 이걸 일단 깔아눕혔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세요. 그 말씀.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재명은 깨갱인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세요. 오늘 거의 대부분 신문들이 사설 제목을 판사 앞에 가서 말하세요 라고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반박은 1cm도 더함이 없고 1cm도 모자람이 없는 딱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일보 사설 제목 연일 영장 청구 부당하다는 이재명 대표 판사 앞에서 소명하라. 서울신문 이재명 수사는 사법사냥이라니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 세계일보 이재명 대표 막말 방탄 아닌 영장실질심사 받는 것이 떳떳해 보일 것이다. 매일경제 이재명 깡패 막말의 궤변까지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하는 체포동의안 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거에 의한 증거로 결말을 짓는 증거로 시작하고 증거로 결말을 짓는 근데 그런 화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은 늘 판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왜? 체포동의안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도 판사에게 말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의 국회의 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보고 이재명의 기자회견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 이재명은 이겨도 지고 지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 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은 물러나라. 대표직 사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표결을 하지 말자. 표결을 하지 말자. 그냥 곧바로 판사 앞으로 가라. 이재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제가 구속해야 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나요? 라고 판사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당당하고 깨끗하다면 뭘 망설이냐? 왜 국회까지 와서 그거 표결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좋다. 본인이 꼭 부결을 원한다니 그래 비명계도 부결 쪽으로 뭐 의견을 지금 모아줄게. 대신에 월요일 표결이 끝나면 홀연히 대표직을 내려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모아지고 있다라고 조응천 의원이 말했습니다. 서른 의원 비명계 이낙연계의 서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부결 투표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를 조응천 의원이 해설기사를 얘기했어요. 대동단결에서 무조건 부결시키자고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부결투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이제 속 깊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확고한 친명, 친이재명계 의원들 말고는 많은 의원들이 속마음이 참 복잡하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그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개미지옥 같다. 범죄 혐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 불법 대금 송금 의혹 지금 구속영장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부결시키면 또 들어온다.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마다 부결할래? 이참에 아예
가결시키는 것이 낫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특히 박빙 승부를 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원로이자 또 쓴소리, 죽비 같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이 당대표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 너는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원래.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고 한 모양이 꾀죄죄해 보이지 않았느냐. 이재명 너는 꾀죄죄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했으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제명하라고 유인태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말을 같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유인태 사무총장이 뭐라고 하느냐. 구속되면 어때? 구속되면 어때?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면 되겠니? 이재명한테 탁 뼈를 때리는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면 되겠니? 너도 좀 뭘 걸어봐. 너의 정치의 운명을 좀 걸어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걸어봐. 왜 탈도 안 뽑고 혼자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대표 자리를 내놓는 것이 순리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대표 자리는 곧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권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천권은 169명 국회의원들을 두 손에 장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방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탄복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표 자리가 곧 공천권이고 공천권이 곧 방탄복입니다. 그런데 대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지요. 박영선 전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즉생 생즉사. 죽기로 결심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니 죽기로 결심을 해라. 이 대표직이라고 하나 했죠. 공천권 내려놓는다고 선언해라. 그 감동을 좀 줘봐라. 이재명 속마음으로는 박영선이 매우 얄미울 겁니다. 그게 곧 그건데. 그게 곧 죽으라는 건데. 공천권 내놓으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셨습니까? 이재명 주에 가서 방탄 역할 하게. 그날부로 곁을 떠나버리는 거지요. 공천권이 없는 이재명 뭐가 이쁘다고 그 옆에 서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말 대격전 OK 목장의 혈투.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은 긴급 기자회견으로 방탄복을 하나 더 입겠다고 온갖 분노와 감동과 그 욕설, 막말 이걸로 나오고 있고, 한동훈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보고 그 내용은 증거와 논리와 법리로 했는데, 이 격돌에서 이재명은 이제 월요일 날 보십시오. 이겨도 지고 지면 죽는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